또 퀀트 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 네. 주식으로 사실 성공한 사람은 뭐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두뇌가 진화를 하면서 투자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에서 딱 하나의 룰이 가장 중요한 룰만 말하라고 하면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뇌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00원을 얻는 것보다 100원을 잃을 때 고통이 3배 정도 더 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전 밑에서 주식을 파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8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우리 3프로와 함께하는 경제 신과 함께 매주 이 신들을 저희가 또 모시고 있는데 백신 신중에 최고는 요즘 백신이죠. 아니, 정프로만 못 맞았네. 이제 우리 이프로님 먼저 맞으셨고. 이프로는 뭐 한 달 반 됐고 벌써. 네. 김프로님 맞으셨고. 그저께 맞았는데 아, 행운행운이야. 네. 두 어르신들 안전 확보가 되면 저도 어르신 맞으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과 함께해서는요, 숫자의 신이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 나오실 분이 강환국 작가님이시죠? 네. 네, 강환국 작가님. 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환국 작가가 이제 환국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어떤 내용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네. 예, 코트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아, 우리 무역 담당하는. 아, 그렇죠. 코트라. 네. 알잖아요. 네. 대한무역진흥공사라고. 거기서 이제 독일 현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네.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시고. 예? 파이어라고 이제 파이어. 그러니까 파이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야, 너 또 파이어야 너. 이게 아니라 얼리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얘기해야 되나? 약자로. 네. 이제 스스로 이제 은퇴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 독립 얼리 리타이어. 리타이어 얼리. 이걸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파이어를 몸소 실천한 이 강환국 작가가 오셨어요. 유명한. 네. 분이에요, SNS 쪽에서는. 근데 어떻게 저 그 무역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기를 이렇게 던지고 나오셨는지. 일단 뭐 그 얘기 한번 잠깐 좀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PPT로 풀어도 될까요? 네, 네. 네. 딱 준비되어 있는 PPT를 준비했어.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한 독일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아, 이게 그냥 그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를 저희가 학교에서 배워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거보다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진 않고, 그래서 직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거쳐가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는 사업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읽었다 이거예요, 그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0년에 이 책을 읽고 아,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운명인 책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호 피터 린치 이 책을 보게 되었고요. 네. 그 이 책이 이제 처음 주식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본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죠. 정말 뭐 2주 만에 200% 벌기 이런 책을 봤으면 제가 아마 지금 다리 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후에는 뭐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이렇게 가치 투자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2006년에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네. 졸업 논문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당연히 주식에 대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공도 뭐 하셨고. 아, 저요. 저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 안에서는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네. 졸업을 할 때는 당연히 주식에 대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류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큰 충격이었죠. 그 논문에 보면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고 언제 팔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 몇 년 동안에 얼마를 벌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급하니까 그 논문들을 대충 짜깁기를 해서 일단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을 하니까 이제 군본부를 해야 되는데. 아, 솔직하시네. 네, 그 제가 이제 그 고도군시 공익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고도군시예요 지금. 네?
고도근시. 아, 저 고도근시입니다. 네. 네네. 그렇죠. 고도근시로 제가 공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저희는. 그 제가 양경 내리면은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그래서 2006년부터 네. 이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익 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아, 그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말 돈이 되는가라고 해보니까 그 놀랍게도 정말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한 15년 정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규칙으로 다 주시는 거죠. 이제 언제 무엇을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바로 규칙 기반 투자를 퀀트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 엄청 어려울 것 같고 뭐 알파고 뭐 딥러닝 이런 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코딩 같은 거 하나도 못 합니다. 저는 엑셀 정도밖에 못 하고요. 네. 그것만 다뤄도 그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게 초창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다 또 툴이 나와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좀 알려주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09년에 코트라를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인턴 뽑은 줄 알고 갔는데 이제 다 해보니까 또 이게 정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싸 살았다, 나 이제 정직원 되었다라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아, 정년퇴직까지 내가 코트라에 다니면은 한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가면 베네핏이 좀 꽤 있습니다. 뭐 해외 수당도 주고 주택도 무료고 뭐 의료 보험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22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내년까지 한 15억 정도를 모으고 은퇴 또는 최소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올해 은퇴한 그 하나의 그 동기가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봉만으로 그 달성하신 건 아니죠? 네. 연봉, 그러니까 급여만으로 달성하신 건 아니죠? 일단 좀 후에도 나오는데 제가 연봉을 별로 쓴 거는 없습니다. 제가 물건과 서비스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출을 좀 많이 안 하고 그거를 모아서 이제 투자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퀀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네. 한 달에 얼마나 썼는데요? 네? 한 달에 얼마나? 아,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주재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월 500유로 한 65만 원으로 살았거든요. 이게 뭐 넉넉할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한 월 30만 원에 산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예, 자린고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취미생활은 돈 안 드는 것만 하고 물건이 꼭 필요하면은 이제 새로운 물건을 안 사고 벼룩시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요.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해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나오신 분 얘기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글로벌 빈대 작전 그 뭐? 아 글로벌 빈대 사업이요. 네. 이건 뭐냐면은 저희 코트라가 그 해외 특히 유럽의 사무실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아 파리야 나 혹시 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니? 가면 너 재워줄 거니? 해가지고 이제 빈대를 붙는 게 글로벌 빈대 사업입니다. 물론 나중에 파리나 밀라노 이런 데서 놀러 오면은 저희 집에서 또 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아, 가장 처음이 났고요. 네? 네, 돈을 안 썼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재워주기도 하고 저 네, 가이드도 네. 해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네, 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유럽 여행도 좀 하고요. 네, 그 밑에는 여기 보면 이제 취리히에서 이제 노는 사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공중에 떠 있는 분 중에 본인이 계십니까? 아,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맞출 수 있나요? 어?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어떻게 맞추? 아, 정확히 두 번째. 이게 좀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제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네, 네, 네. 나머지는 뭐 어떤 분들이에요? 아, 같이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아. 네. 여기 보면은 뭐 스페인에서 오신 분도 있고 프랑스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 취리히 계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대충 네. 보니까. 평일 오전에. 아 아닙니다. 이때는 휴일이었고요, 당연히. 아. 네. 이때가 크리스마스가 뉴이어인가 해가지고, 예, 네. 이때 좀 재밌게 아, 놀았습니다. 저게 네. 저 호수가 엄청난. 네, 취리히 호수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부동산 네. 경매 같은 것도 해봤는데 네. 수익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에 나가야 되거든요. 법원에도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처리할 일도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수익은 굉장히 높은데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에, 암호화폐 차익 거래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김치 프리미엄 그 이용하는 네, 그렇죠. 그거 네, 그런 거 좀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헤이비트라는 회사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는 제가 암호화폐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앱을 만드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잘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분 투자도 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략보다 더 좋은 전략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통해서 트레이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뭐 6억 정도 모았거든요. 한 4년 정도 돈 안 쓰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정의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정의는 연 지출에 25배 정도 모으면은 경제적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당장 은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할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요. 근데 2017년에 제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신진우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세대 네. 가치 투자자이신 맞아요. 분이고 옛날에 이제 신영증권에 다니셨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SNS에 나의 주식 영웅 시리즈 이런 거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중에 14명 중에 딱 한 명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미국 분들이셨거든요. 그 한 분이 바로 신진우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이 전략적 가치 투자 이 책을 보고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올렸는데 그분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한테 오셔서 출판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 이런 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네.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내고 나중에 이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 책은 아쉽게도 2018년 4월에 내가지고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버블이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꺼졌거든요. 네. 좀 안타까웠죠. 어쨌든 이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강의가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2018년에 제가 한 10억 정도 모으고 이제 8월에 발령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팀에서 너는 나갈 자리 없어 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 6개월도 자리가 없는데 아, 이제 강의도 잘 되고 책도 잘 되고 내가 이제 뭐 하면 잘한지 알겠으니까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발령 전날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직도 나가고 싶냐? 해가지고 네 나가고 싶어요. 어디 가는데요? 독일로 보내줄게. 독일 어디요? 아, 내일 알게 될 거야. 해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고 18년부터 21년까지 그래서 총 7년 동안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똑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네. 심지어 공교롭게 똑같은 집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었고요. 일도 똑같은 거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주로 하게 되었고요. 자, 그 후에 3년 후에 잊혀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2018년 12월에 회사 후배 강다길이라는 친구가 요즘에 어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한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초등학생들만 보는 줄 알았어요. 뮤직비디오 정도만 보고서 아 그럼 어른들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주식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겠구나. 인지도를 인지할 수 있겠다 해서 이때 채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3프로와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570개 영상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을 올리면서 끊임없이 퀀트 투자를 연구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를 제가 실전에도 쓰기도 하고 나 이런 전략 씁니다. 이런 종목 삽니다.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2020년 4월부터는 뭘 사도 다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헤이비트도 돈 벌기 시작하고 해서 그 전에 11년 동안 사회생활에 번 거보다 마지막 16개월에 그 번 그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이제 책도 좀 쓰고 유튜브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교육이 좀 전념을 해야겠다. 그리고 전업 투자 좀 해야 되고 내 투자 실력도 높아야 되겠다 해서 아쉽지만 코트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2년 다녔죠. 코트라는 저는 신의 직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코트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좀 퇴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요런 그 기사도 나왔죠. 머니투데이 탑으로 나름대로 네. 이런 게 오늘 바로 떴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이제 퀀트 투자로 들어가기 전에 네. 자, 우리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가 40 플러스 44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 의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50대 대기업을 은퇴하시고 MBA에 도전하셨습니다. 영국에서 MBA를 하셨는데 거기서 최고의 테마가 longevity 그러니까 장수라고 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40년 이상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20대 뭐 중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60대까지 일을 해도 사실 40년이 될까 말까 하는데 옛날에는 일을 하고 3, 4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면 되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일하는 동안에 자산을 축적해서 그거를 투자해서 전업 투자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깨달았죠. 아, 투자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죠. 근데 사실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때 와서 갑자기 투자를 배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머리도 좀 덜 돌아가고 그리고 실전 경험도 없고 하니까 너무 살이 떨립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첫 투자를 하면은 사실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젊을 때부터 투자를 배우자 해서 사명감 있게 저는 이게 투자 교육을 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도 다 젊을 때부터 투자를 배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투자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그 4%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 자산의 4%를 1년에 쓰면은 그걸로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5억이 있으면은 그 15억의 4%는 6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월 500만 원 가지고 이제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월 500만 원을 매년 쓰고 싶으면은 최소한 15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좀 제대로 된 투자. 그래도 뭐 연 복리 8% 10% 이 정도는 벌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지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하나도 안 하면은 연 6천만 원을 쓰면 25년이면은 이 돈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은 네. 이제 굶어 죽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맞춤형으로 하려면은 이 낙원 계산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퀀트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낙원 계산기 여기는 들어가 가지고 꼭 한번 본인의 상황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돈이 있는 게 1억이다라고 하고 그럼 나는 그 월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어. 연 1200만 원. 네. 이렇게 딱 누르고 그럼 나는 20년 후에 은퇴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20을 누르고 그리고 명목 수익률 나는 뭐 한 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3%야.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결론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후에 내가 은퇴하면은 한 11.5억 정도를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은퇴 후 한 월 266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266만 원은 아, 충분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연 8%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뭐 모유 자산은 아직 그 변동할 수가 없으니까 저축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저축을 두 배로 올린다든지 네, 그래도 모자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 4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이 있죠. 그 은퇴 시기를 뒤로 넘긴다든지 뭐 30년 동안 30년 후에 은퇴를 한다. 그래도 조금 모자랍니다. 이걸 보면요. 예. 그리 또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명목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10%로 높인다 하면은 거의 목표에 도달을 했죠. 사실 뭐 8%나 10%는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률을 연 2%만 올려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월 266만 원 쓰던 사람이 이제 월 49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은퇴 후 자산이 15억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요 돈을 투자를 좀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요거를 예를 들면은 12%로 높인다고 치면은 네,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월 835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퀀트거든요. 네. 이제 그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투자 목표가 무엇인 은퇴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거를 사실 거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의 첫 번째다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은퇴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거를 도달하려면 투자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네. 이거를 볼 수 있고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1% 2% 투자 실력을 올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내가 월 200만 원을 쓰고 사는 사람이 될지 800만 원을 쓰고 사는 사람이 될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면요. 네. 예, 그 여기 나왔죠. 그 뭐 저축을 더 많이 한다든지 투자 수익을 개선하면은 내가 원하는 은퇴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 수익 1%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복리 8% 10% 12% 또는 더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잭 보글이라고 인덱스 펀드를 만드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존재하는 355개의 펀드의 수익률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223개 펀드가 중간에 사라졌죠. 아마 실적이 좋아서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좀 수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진 거고요. 나머지 펀드들 중에서 주가지수 S&P 500보다 높은 수익을 낸
그 펀드는 24개밖에 없었고 48개는 대충 비슷했고 283개는 결국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355개 펀드 중에서 주가지수별의 높은 수익을 낸 펀드는 6.7%밖에 안 되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 S&P500보다 복리수익이 2% 이상 높은 그 펀드가 15개 그리고 이 15개도 초창기에는 수익이 높았는데 나중에 자산이 막 쌓이고 그 수익을 유지한 펀드는 딱 3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355개 펀드 중에서 S&P5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유지한 펀드가 3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돈을 맡기는 거 이게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주가지수 S&P500에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죠. ETF를 통해서. 네. 그런데 그 사실 이걸 능가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별 수 없죠.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직접 벌어야 됩니다. 직접 벌어야 되는데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3%를 열심히 시청을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퀀트 투자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의 근거를 둔 규칙 기반 투자거든요. 네. 뭐 재무제표, 가격, 경제지표, 계절성 지표 이런 거를 보통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보다 다른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후에는 1년에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도 괜찮은 수익이 나오고 종목이 자동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나는 10분이요? 네? 1년에 10분? 네, 1년에 10분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면은 그때만 종목을 뽑아봐가지고 사거든요.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 제가 지금까지 복리 한 15% 정도 번 것 같고요. 뭐 대단히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사실 퀀트를 해치우고 그 후에는 본업 또는 취미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value for money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퀀트 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 네. 주식으로 사실 성공한 사람은 뭐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두뇌가 진화를 하면서 투자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에서 딱 하나의 룰이 가장 중요한 룰만 말하라고 하면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뇌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00원을 얻는 것보다 100원을 잃을 때 고통이 3배 정도 더 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전 밑에서 주식을 파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딱 팔아버리면은 그러면 손실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기업이 구리고 정말 계속 떨어지고 상장 페이지가 임박해 보여도 그 주식을 안 팝니다. 네. 그래 그 예, 돌아올 거야 본전을 찾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을 길게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또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이제 찔끔 오르는 주식을 한 뭐 10% 15% 오른 애들을 잽싸게 팔아버리는 네,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나중에 이게 플러스 10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갈까 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벌 때는 조금 벌고 깨질 때는 엄청 깨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손실 회피 편향을 주식시장의 히틀러라고 부릅니다. 이 히틀러 같은 악마 같은 이 편향 때문에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한 수조에서 수십조 달러는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바로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네. 이거 말고도 편향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과잉 확신 편향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편향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평균 이상이고 투자도 잘한다라고 근자감이 있는데요. 그 분산 투자를 안 하고 몰빵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잘하면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잡주 이게 이제 당연히 오를 건데 왜 뭐라 분산 투자 합니까? 이거 딱 하나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의 스탈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뭐 매우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내 돈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식은 무조건 이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욕을 누가 저하게 하게 되면 저는 이 망할 놈아 라고 하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하면은 개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투자 중독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투자를 안 하고 냅두고 종목을 냅두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라도
뭔가 사고팔자 미칠 것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 1번 투자자 뭐 그 배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은 원숭이들이 이깁니다. 바로 인간은 이런 편향들이 있고 원숭이는 그냥 편향 없이 랜덤으로 주식을 찍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팔지 규칙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략을 실전에서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맨날 미련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 주식은 조금 있어 오를 것 같아. 시장이 잘 몰라주는 거야. 아, 이거 분명히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저는 15년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한 후에는 우리가 매수한 자산을 객관적으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매수를 하면은 서서히 원숭이를 번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여러 말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다 가치 투자를 배워서 워렌 버핏이 되고 싶고 그 경제에 오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뭐 그분의 지식, 경험 그리고 뭐 투자를 그분이 7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따라하려면은 제가 비슷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는 저평가 기업을 퍼랑 PBR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퍼는 아마 거의 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GPA라는 지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ROE, ROA 이런 지표를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거랑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워렌 버핏이 하는 게 우량주를 저평가될 때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수익성이라는 게 사실 이 기업의 우량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량주들 수익성이 좋으니까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뭐 레터 같은 데도 연간 보고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수익성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퍼가 있고 PBR가 있고 GPA라는 세 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지표에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가 있죠. 한국의 기업이 2000개가 있는데 퍼를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딱 매길 수 있고 PBR도 그렇게 할 수 있고 GPA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세 개가 나오겠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을 우리가 샀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기업들을 갈아치운다라고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대표적인 퀀트 전략이죠. 이렇게 하면은 복리 수익이 27.8%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 14년 동안에요. 심지어 워렌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죠. 상당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14년 동안에 내 돈이 31배가 되었네요. 여기 중요한 거는 MDD. 이게 뭐냐 하면은 최대 손실인데 이 전략은 14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순간에 53%를 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의 포인트는 겨우 3개 지표로 우리는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옛날에는 제가 HTS에 들어가서 2000번 커피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재무제표 데이터 점으로 페이스트 해가지고 엑셀로 옮기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젠포트, 퀀트킹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3분, 5분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피터 린치도 한 샘플. 이분은 저기 그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거를 팍팍 오르는 성장 기업들을 좋아하시거든요. 뭐 이런 것도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기업, 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이렇게 해서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평균 순위를 계산해서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을 매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6개월 한 번 리밸런싱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복리 수익이 23% 정도 나오고 그 14년 동안에 17배 정도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두 개 전략을 구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종목을 뽑는데 걸린 시간이 4분 정도 걸렸고요. 네. 그 이 퀀트킥이라는 걸 통해서 네. 자, 여기서 장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전략을 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제가 과거에 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백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공개가 되면 누구나 이 전략을 손쉽게 따라할 수가 있고 종목 뽑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뭐 한두 개 논문이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 PBR라는 지표가 좋습니다. PER라는 지표가 좋습니다. GPA라는 지표가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문을 썼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세계 거의 모든 시장에서 다 통한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돈을 굴린 다음에 진짜 낙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근데 문제는 조금 전 전략들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들이 네. 지속 불가능해요. 왜 지속 불가능하냐 하면은 조금 전에 MDD 최대 손실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전략들이 복리 20%가 더 넘어갔어요. 14년 동안 버티기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14년 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와가지고 이 전략들도 다 50% 이상 까먹었거든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잃는 것이 수익 내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20% 이상 손실이 내면은 그걸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사실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 30-40% 까짓 거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하는데 그분들 포트폴리오에 3% 정도 손실이 오면은 뭐 펄펄 막 그 뛰시더라고요. 나 3% 잃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 잃었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못 견디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럼 대부분의 그 본전을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투자 전략을 무시해 버리고 이제 뻘짓을 하게 됩니다. 뭐 선물 옵션을 하신다든지 계좌주를 사신다든지 해서 빨리 이제 3배 5배를 벌어가지고 만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반대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80% 90% 돼가지고 자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20% 30% 이러면은 투자가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우울해서 잠도 못 자요. 주식으로 지옥 경험하는 사람들 다 20% 이상 깨지신 분들입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고수익 전략보다는 버틸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 건데 버틸 수 있는 전략이 필수 조건은 낮은 최대 손실. 그러면 그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손실을 낮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요. 그 자산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배분 이걸로 최대 손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요. 자산배분에도 전략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영구포트폴리오라는 간단한 전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이라는 거는 망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 망하는 시기가 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IMF 때 마이너스 75% 간 적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한번 있었고 금융위기 때 박살났었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마이너스 35%인가 40%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주식이 이렇게 망할 때 우리는 뭘로 버틸 수 있는가? 솔루션은 채권과 실물 자산입니다. 여기서 연구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4등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비율을 다시 맞춰줍니다. 자 결과부터 보면은 복리 8.7% 정도 났고요. 이 50년 동안에 자산이 쫙 무난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50년 동안 최대 손실이 겨우 12.7%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 이상한 그래프가 최대 손실이 언제 얼마큼 나왔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12.7%는 2008년에 나왔고요. 그 전에 10% 이상 깨진 게 50년 동안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요때 그리고 요때 있었거든요.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한 8개월 정도는 돈을 벌고 4개월 정도는 돈을 잃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백테스트 결과 과거에는 연구 포트폴리오가 뭐 돈도 무난하게 벌었고 최대 손실도 굉장히 낮은 이제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래에도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네 개 자산의 상관성이 0이다. 이거는 뭐 유식한 말인데 이 네 자산이 따로 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깨질 때 채권, 금, 현금은 같이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르거나 아니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아니 뭐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 한 자산이 깨질 때 다른 자산들이 받쳐준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그 사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야 부동산은 왜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역사적 결과를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이 상관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몇 억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는 한 50만 원만 있어도 짤 수 있거든 ETF 같은 걸로. 네. 예, 그 연구 포트폴리오가 연구한 이유는 그 자산군 분산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자산군의 수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레이 달리오가 말한 말이고요. 레이 달리오는 그 브릿지워터라고 그 엄청 큰 헤지펀드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그 기대치보다 높은가 낮은가 여기서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치보다 높은가 낮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는 경제 4계절로 나눕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이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이제 한 계절이고 물가 상승은 높고 경제 성장은 좋은 게 또 두 번째 계절이고 뭐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 하락이 있는 계절이 또 세 번째 계절이고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계절 이런 식으로 레이 달리오는 경제 4계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트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경제 4계절이 있는데 이 4계절마다 어떤 자산군이 잘 나가는가 그게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면은 개발도상국 주식이 잘 나간다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원자재 이런 걸 많이 팔기 때문에 걔네들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개발도상국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고요. 보통 물가가 상승하면 금도 잘 나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 물가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또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나쁠 경우에는 금도 잘 나가고 그 현금은 왜 잘 나가냐라고 하는데 경제가 나쁘면 그 물가가 상승할 때 보통 주식과 채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이 잘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이때는 선진국 주식과 국채가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요.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뭐 금, 국채, 현금이 잘 나가고 주식은 보통 잘 안 됩니다. 이거를 그 해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80년대에 만드셨는데 그 80년대 후에도 이 영국 포트폴리오가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이분은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당으로 나오셨는데 네. 네, 실패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 연별 수익을 보면은 50년 동안의 영국 포트폴리오가 돈을 그 까먹는 그 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늘 저건 이제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거죠? 예, 그 이 원칙은 거의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은데 주식이 막 죽을 쓰고 금이 막 올라간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는 늘 4계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계절은 늘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자산들이 잘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자산군을 한꺼번에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선진국 주식, 개발도상국 주식, 금, 국채, 그리고 현금 이런 거를 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전체가 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럼 어떤 ETF를 사면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가? 저는 미국 ETF 직구를 추천합니다. 저 사실 이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직구에서 ETF 키고 뭐 미국 주식 어떻게 사는지 한번 클릭 해보니까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미국 보니까. ETF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ETF를 직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요즘은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미국 ETF를 직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면 되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계 주식. 전세계 주식이라고 해도 이게 거의 선진국 주식이거든요. 선진국 주식과 개발도상국 주식의 반반 그리고 채권은 장기채 초장기채 반반 금은 GLD라는 ETF가 있고 현금은 그 뭐 달러 현금 원화 현금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왕초보 이것만 알아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50년 동안에 최악의 손실이 12%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돈을 저렇게만 분산해도 크게 네.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물론 매년 8%가 따박따박 예금처럼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봐서 8%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1년치를 보면은 우리 큰 손실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최근 네네네네. 50년 동안에는 예,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시대별 분석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70년대에는 이 물가 상승이고 경제 성장이 낮았던 이제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주식과 채권이 죽을 썼고요. 복리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보면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이 엄청난 수익을 내줘서 얘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제한 거죠. 주식과 채권은 망했는데 금이 막 460% 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커버해 준 겁니다. 그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80년대 누가 주식을 하겠다고 권장을 할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80년대 비즈니스 위크에 그때 주식은 망했다. Equities are dead라는 그 표지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주식 비관론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80년대 90년대에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높았죠. 월커 의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버렸고 플라자 협의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IT가 막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 채권 수익이 엄청 높았죠. 요거를 보시면은 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주식은 뭐 IT 뭐 미국 뭐 붐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갔고요. 반대로 70년대 잘 나갔던 금은 완전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네 개 자산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중에서 잘 나간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포트폴리오는 망가지지 않고 잘 될 것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또 주식 낙관론이 엄청 셌죠. 그때 뭐 실리콘밸리 뭐 IT 막 다 신났는데 보시다시피 2000년에 미국 주식은 망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요. 그 실질 수익이 10년 동안에 마이너스 3.4% 그 네, 마이너스 네. 손실이 났고요. 갑자기 또 금이 컴백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돈을 뽑아냈고 금리가 막 제로금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수익은 좋았고 네. 그리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 수익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2010년에 또 누가 주식을 해 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 10년에는 주식이 또 엄청나게 잘 나갔죠. 나스닥 오르고 네.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 제로 금리가 또 마이너스 금리로 변하면서 채권 수익은 계속 잘 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2020년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개를 전부 다 보유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켓 타이밍. 네, 제가 조금 전에 안전한 복리 8%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벌고 싶으실 겁니다. 8%보다는 10%, 15%가 낫죠. 네, 거기서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 있는데 11월, 4월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이 3%에서 박세익 전무님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신기하게도 주식시장의 수익은 11월에서 4월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주식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11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할로윈 전략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네. 10월 말이 할로윈인데 이때쯤 주식이 들어가가지고 4월 말에 파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 5월에 주식 팔고 다 나가라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11월부터 투자를 해서 4월 말에 파는 그런 전략이 있고 그러면 5월, 10월엔 조용하게 채권을 투자하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봤는데 한국에서 이게 한국 데이터거든요. 네. 1987년부터 복리 12%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주식 채권 각각 수익은 복리 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 주식을 보유하고 5월, 10월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1년 내내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5월, 10월에만 주식을 하고 11월, 4월에 안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수익이 나더라고요. 4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부터 네, 그랬습니다. 그 뭐 원래 이것도 논문들이 많은데 이제 오리지널 논문은 1970년 98년을 조사를 했고 또 두 번째 논문이 98년부터 2017년까지 요 11월 4월 효과를 조사를 했는데 한 38개의 나라인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98년부터 2017년까지 11월 4월과 5월 10월에 수익률 차이가 8.5% 정도 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딴 나라들도 다 보시면은 마이너스인 국가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11월 4월 수익이 5월 10월부터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뭐 미국, 영국 같은 것도 나오고 뭐 터키, 태국 다 나오는데 다 플러스입니다. 모든 나라가 11월 4월이 수익이 좋고 5월 10월이 안 좋습니다. 5월 10월은 지옥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네. 이게 왜 존재할까? 이유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엄청 수긍이 되는 원인이 없었는데 사실 뭐 이유를 꼭 알아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그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유럽은 여름이 굉장히 아름답고 해도 길고 살기 좋고 하는데 네. 9월 10월 되면 으스스해지고 날씨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에 비극이 많이 예, 발생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2008년 금융위기도 10월이었고 2018년에도 10월이었고 1929년 대공황도 10월이었고 87년 블랙 먼데이도 10월이었고 다 이랬는데 또 반대로 12월 1월에는 크리스마스 뉴 이어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네. 3월 4월에는 봄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 11월 4월에 수익이 좋고 특히 9월 10월이 껴있는 5월 10월은 수익이 안 좋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연말 연초에는 긍정적 장밋빛 전망을 막 내놓는데 연중에는 그 현실이 시궁창이기 때문에 다시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설도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 12월까지 투자를 하는데 보통 9월 10월부터 자금을 좀 회수를 하기 시작하고 이때 외부 쇼크까지 추가가 되면은 시장이 박살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문의 원수에게 5월 10월 주식 투자를 권하라라고 말을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11월은 곧 옵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고로 저도 5월 10월에 지속적으로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헌투자를 하면서 늘 돈을 벌게 11월에서 4월에 벌게 되더라고요.
있고요. 그리고 5월 15일에 맨날 까먹는 패턴이 기속이 되었습니다. 네네.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이건 우연일 수밖에 없어. 5월 15일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했는데 몇 년 동안 깨지고 나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5월 15일에는 투자를 하지 말던가 아니면은 주식 비중을 내리던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또 그 5월 10월 방어를 어떻게 하는가. 조금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자산 배분을 할 때 5월 10월에서 금과 주식을 한번 빼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그 연구 포트폴리오가 최악의 순간에 한 12% 13% 정도 잃었는데 5월 10월에 주식과 금을 빼니까 그 최대 손실이 9%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수익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가장 잘 나가는 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거를 상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고 장이 좋을 때만 투자한다, 왜 상승장에만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절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애들이 미래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면은 그냥 별다른 정보가 없으면은 뭐 전교 1에서 5등 애들한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상대 모멘텀입니다. 그 애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요. 근데 이 5명 중에 평균 90점이 못 넘는 친구들이 뭐 3명이 있어. 그러면은 평균 90점이 넘고 전교 1, 2등 하는 그 2명한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절대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이게 주식이랑 뭔 상관인가 이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듀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요 책의 역자이기도 하죠. 네, 공동 역자. 네. 자, 그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자산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이건 외환이건 암호화폐건 부동산이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거 관련된 논문이 최소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 스파이라는 ETF가 있죠. S&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 이파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가지수 두 개를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12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가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12개월 동안, 최근 1년 동안에 스파이랑 이파가 수익이 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스파이, 이파 둘 다 투자를 안 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냥 미국 채권, AGG라는 ETF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이게 그 듀얼 모멘텀 전략, 50년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보니까 복리 15% 정도 나왔고 최대 손실이 19.6% 나왔고 올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19.8% 정도 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죠. ETF 두 개 그 비교만 해보고 네. 가장 잘 나간 ETF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둘 다 못 나가면 그냥 채권으로 가서 쉬고 있다, 주식을 안 한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 이거 가지고 복리 15%를 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퀀트는 전략대 조합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50%는 조금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50%는 듀얼 모멘텀 전략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전략이 또 분산 효과가 좀 있죠. 아무래도 따로 노는 전략들이니까요. 네. 이게 보시면은 연구 포트폴리오는 복리수익이 8.7 그리고 듀얼 모멘텀 15.1 그래서 50대 50으로 투자하면은 복리수익이 12.0%로 나오더라고요. 최근 50년 동안에. 그리고 최대 손실 얘는 12.7 얘는 19.6인데 50대 50으로 투자하니까 최대 손실이 13.3 그러니까 얘네 평균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두 전략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예, 굉장히 네. 아름답게 보이죠. 예, 저희 퀀트 투자자들은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고 이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막 눈 깜빡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복리 12%라는 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금이 6년에 2배가 되는 거고 네. 12년에 4배가 되는 거고 18년에 8배가 되는 거고 해가지고 50년에 350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점점 돈이 늘어나는 숫자가 빨라지는 거죠. 매년 12%만 수익이 나도 저렇게 된다 그렇죠. 이거죠? 이게 72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복리 12%면은 72를 12로 나누면은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6년에 원금이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면 2008년에 한번 13% 까인 적이 있었고 50년 동안에 그 10% 이상 깨진 구간이 요때 한 번, 요때 두 번, 요때 세 번, 네 번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뭐 10년에 한 번, 뭐 10% 이상 깨지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뭐 약간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복리 12% 15%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전 세계 수많은 돈들은 네.
이것만 하면 네. 안정적으로 연 12 혹은 15를 벌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위험한 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네.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맨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요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50년 네. 동안에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 요 안을 들여다 보면은 네. 1, 2년 정도 부진하는 구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네. 예, 1, 2년, 3년 동안 마이너스 가는 구간이 여기 자세히 안 보이지만 나옵니다. 뭐 요때 요럴 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게 네. 이제 네. 안 되는 이유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5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어. 뭐 장기적 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그 일주일, 한 달 수익 이런 거를 보면서 보통 살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나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1년 정도 전략이 안 되면은 에 이런 XX 하면서 전략을 버리는 사람들이 95%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런 전략들을 직접 백테스트,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백테스트 만 번 안 해본 사람이랑은 겸상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만 번을 해보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보고 와 이 전략 좋은 것 같아 나 해보자 했는데 실전에 한번 오는 그 순간 전략을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언제 들어갈 거냐,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건 이제 전혀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거의 안 봅니다. 네. 네. 예. 마음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듀얼 모멘텀 전략은 실제로 쓰고 있고요. 네. 네. 그 듀얼 모멘텀 말고 제가 두 개의 다른 전략들을 쓰고 있긴 한데, 네. 아, 그게 좀 이따 나오나? 예.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략은 시간 관계상 제가 무슨 전략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이제 VA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는 듀얼 모멘텀을 보시고 이거보다 전략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네덜란드 분이 계세요. 켈러 씨가 계시는데 네. 이분이 이런 전략을 만드셨어요. 요거는 복리 수익이 17.7%, 최대 손실이 16%. 그러니까 듀얼 모멘텀보다 성과가 좀 더 좋은 전략입니다. 승률이 네, 꽤 네, 높은 네. 편이고요. 이게 월 승률이라는 거는 내가 한 달 투자하면 돈을 벌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략은 50년 만에 원금이 4,000배가 되는 기적을 그 체험했고요. 원금이 4,000배가 됐어요? 네, 예, 왜냐하면 복리 17%라는 게 네. 이게 50년 동안 복리 하면은 이게 4,000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네. 복리 17%면은 그 더블이 되는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8년에 4배, 12년에 8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DA 전략 요것도 켈러 씨가 만들었는데 네. 이건 복리 수익이 조금 더 짧지만 최대 손실도 좀 더 적은 편입니다. 네. 이런 전략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고 수많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고 네네. 분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핵심은 일단은 분산을 하라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한 개 있는 것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략도 네. 역시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산도 네네.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보시면은 요 듀얼 네.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분산하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스파이냐 이파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AGG.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뭐 대단한 분산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늘 한 개 ETF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나 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이 주식, 채권, 현금 또 하나가 아까 뭐였죠? 금 뭐 이렇게 네.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요. 요거는 그냥 전체 자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아, 전체 자산? 네. 이게 지금 전체 자산 가정이거든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50년 동안 했다 하면 그 1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예. 이 퀀트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보통 우리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지금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저 숫자가 많이 나오고 물리진 않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물론 일부러 가장 이제 쉬운 전략들을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요. 네. 또는 뭐 4개 ETF 사가지고 1년 동안 가만히 있기. 그것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뭐 VA라든지 뭐 DA라든지 이런 전략들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네. 그건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전략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고 뭐 해치펀드나 이런 데서 지금도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 네. 교수님도 연구 많이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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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도 이제 저는 그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뭐 웬만한 펀드들 막 5% 이것만 나도 막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안정적으로 가는 지수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데들 예. 15% 12%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왜 안 할까 이제 이 생각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으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저게 이제 예를 들면 입증된 전략이라면 네.
국민연금 안에서도 저렇게 하자고 주장할 거고 네. 저 논리를 내부에서도 깨기 어려웠다면 네. 저렇게 할 텐데 네. 전 세계 다른 연기금들은 또 이제 다른 전략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항상 네. 고민하잖아요. 네, 네, 네. 저렇게 얼핏 클리어해 보이는 저런 전략에 대해서 네. 왜 전문가들은 고민을 하는 것인가? 선수로님 질문하고도 맥락이 같은 것 같긴 한데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연기금이 하려면은 이제 그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요 네 개 ETF로 이런 간단한 전략을 쓰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슬리피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 연기금이 이런 ETF로 왕창 샀다 하면은 당연히 그게 출렁이겠죠. 물론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전략은 매우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일단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웬슨이라는 분이 예일에서 예일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하시면서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50% 주식, 50% 채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 상관성을 따지고 특히 뭐 금이나 원자재 또는 뭐 실물 자산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실 미국 쪽은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지금 해치펀드 중에서 그 돈 잘 버는 뭐 톱10 리스트를 보면은 네. 한 7개, 8개가 퀀트펀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퀀트 이게 AQR 이런 데가 가장 유명하고요. 아, 네. 사실 레이달리오도 어떻게 보면은 퀀트 투자자죠. 그, 네, 그 이분이 사실 그 연구 포트폴리오의 윗버전인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만드신 분입니다. 네네네. 예. 네네.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아, 일단 뭐 저희에게 후회되나 봐? 뭐가요? 아, 이걸 모르고 컨트롤 안 하고 이걸 모르고 개별 종목 KMW 막 이런 거 질러가지고 아, 그 개별 종목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네. 이야기들을 그러면 네. 다음 순서에 네, 왜냐면 아직도 이제 저도 의심 아, 근데 3년 8개월 동안 사회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시간 동안 한 마디도 세 명이 안 한 게 처음이네. 워낙 말씀 좀 많지. 아니 뭐 하러 세 명 부른 거야, 정도. 네. 아, 제가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만. 이게 뭐냐면은 네. 제가 호기심에 VA, DA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을 섞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의 3분지 1은 뭐 연구 포트폴리오, 3분지 1은 VA, 3분지 1은 DA 투자를 하니까 네. 여기에 그 복리 수익이 각각 나오는데. 이 3분지 포트폴리오가 복리 13.5% 그리고 그 최대 손실이 8.3%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예금이잖아요 사실. 50년 동안에 최대 손실이 8%라 하면요. 네. 저 말은 네. 10배 레버리지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과거 50년에 있었던 일이 미래 50년에 완전히 되풀이 된다라는 그 보장은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네.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늘 숨긴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보통 이렇게 전략을 돌리면은 그 미래의 그 최대 손실은 과거보다 최소한 뭐 두 배 정도는 될 거라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배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해도 되는 거긴 한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궁금함은 네. 혹시 안 풀리면 무섭네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히스토리컬리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올랐던 지수라면 네. 반드시 더 오르더라. 네. 그러니 12개월 동안 올랐던 지수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자는 건데 네. 왜 그럴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압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왜 이제 최근에 잘 나갔던 그 자산, 주식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가? 네, 그거는 또 그럴듯한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자. 그거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걸 들어보죠. 저는 네네네. 예. 예를 들면 어떤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네. 예를 들면 여성 입장에서 네. 이분은 굉장히 나한테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 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과거 12개월에는 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나에게 친절한 거예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나는 검은 양복을 고르면 이건 어리석은 선택인데 네. 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그 결론은 또 맞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뭔가 이유와 논리가 연결이 되어야 아, 네, 이게 그렇습니다. 납득이 될 네. 텐데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왜 잘 나간 주식들이 네, 기술 잘 나간다. 왜, 네, 그렇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네. 설득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그렇듯한 논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퀀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언제 합니까? 다음에 이거. 뭐 시간을 저희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빨리 아마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바쁜 것 같은데 뭐 우리끼리 해도 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2% 요즘 많이 바쁘다며. 송경재도 그렇고 네. 또 백브리핑도 많이 바쁘잖아. 정 프로는 나랑 할게. 네. 그것만 못 들으시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2부로 한번 나머지 이야기는 좀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네. 오늘 퀀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 우리 김 프로님이 또 섭외하신 것이죠? 내가 독일에 있는 분한테 두 번을 연락했지. 1년 반 전에 한번 했는데 네. 그때 못 독일에서 할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딱 누가 그러더라고. 조만간 사표 낸다고. 조만간 사표. 조만간 사표 낸대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바로 연락을 했죠. 그분이 누구시죠? 자,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강환구 작가님 전 코트라 직원이셨고요. 네. 지금 이제 파이어를 하셨다는 그런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시죠. 콘트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